네, 장철민입니다. 그 저는 오늘 온누리 상품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 일단 PT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혹시 영상 대구 한 전통 시장에 네. 위치한 마늘 가게입니다. 자그마한 점포에 이따금씩 손님이 보입니다. 이 가게 올해 온누리 상품권 월 평균 매출은 약 63억 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1위와 3위 가게도 이 시장 안에 있는데 취재진이 수소문해봤지만 실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곳을 합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월 매출 200억에 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추적이 어려운 지류 상품권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너무 이상하네.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 가게가 한 달에 63억에 그냥 전체 매출도 아니고 지류 상품권 매출만 있지 하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딱 보니까 믿기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믿기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이 정도 가게가 월 63억을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등, 3등 하는 월 74억. 월 55억 지휘상품권만 이 시장 안에 있다고 서류상은 돼 있는.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 1등 3등 하는 업체를. 그래서 서류도 확인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확인하고 중기부에도 확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제서야 발견된 거죠. 이 1등 3등 지휘상품권을 70몇억 55억 월 이렇게 하는. 그리고 웃긴 건 나중에 어저께 알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다 가족이시고 보고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장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에 저희 보좌진들이 찾아내서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아 점포가 없더라. 그렇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저께 또 부랴부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구에 있는 나머지 지금 1등부터 7등 업체가 전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월 매출 1등부터 7등 업체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10억 넘네. 월 10억 이상 하는. 그래서 나머지 네 군데 중에 급히 확인했는데 한 군데는 좀 잘 모르겠고 세 군데에서도 불법 자전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지금 파악됐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이 1등 3, 1, 2, 3위 업체만 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거의 저는 사실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의 무슨 돈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지류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 주셔서 저희가 알게 된 부분들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15개 이상의 5억 원 이상 지금 매출을 월 매출을 하고 있는 곳에 지금 이번 주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상계 업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함께 또 국세청의 힘을 빌어서 어차피 조치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정말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과정이 진짜 절대 납득이 되지 않은 게 이게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그렇게 어렵게 찾은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전체 이 온누리 상품권 매출 중에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1등 하는지 들으셨죠? 네. 대구가 1등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류가 많이. 지류가 네, 네. 전체 매출도 그렇고요. 네. 서울과 경기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거 아십니까? 네,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네. 네. 전체 뭐 한 3조 원 정도 하면 24%가 다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뭐 상위 10등 중에는
7개인가요? 그 정도 되고 20개 중에도 거의 한 12개 되고 저희 정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 중에 하나인 저희 우리 대전에 있는 성심당 본정이 한 달에 한 3억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카드 지료 다 합쳐서 오늘 이상 분권으로 그거에 수십 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이 조그만한 시장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한 번도 점검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저희 보좌진들이 조금만 관심 두고 추적했는데 바로 추적될 수 있는 것들이 점검되지 않았는가.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긴 있으신 겁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서류 봐 이제 중기부에서 가맹점 등록은 받으세요. 그럼 이제 지방청에서 이제 지방청에서 직접, 받으시죠. 네, 네, 네. 그러면 거기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 아, 이 실제 가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월 매출 같은 것도 써 있어요. 우리 예상 평균 매출이 뭐 월 4천이다. 월 1억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확인을 안 한 거거든요. 중기부는.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대구가 이렇게 튀는지 왜 팔달시장이 튀는지 왜 이 가게는 이 작은 가게가 수십억 수백억 요 세 군데가 천억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이거를 환전해 주셨거든요. 수십억 지류상품권, 이 지류상품권 다 유통 만 원짜리로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수십억 되면 사과 박스로 몇 박스인 거 아십니까? 달에 거의 2억 하루 실어다가 환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몇 달간에 걸쳐서 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금융결제원 자료를 못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두 달 듣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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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장철민 의원님 정리하시고요. 네. 우리 장관님, 네. 저기 이 문제는 네. 이게 한 달에 74억의 지류 상품권만 가지고 74억을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네.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계속 그런 게 반복됐는지 또 네. 몇 년 동안 됐는지를 조사해가 실제 조사해서 네. 다음번 전체 네. 우리 네, 그래서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추가로 하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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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주일 사이에 발견한 거 상품권 유통액 10%가 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파악해 보세요. 해 가지고 네. 이 존경한 장철민 의원님 한 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수조사를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